안녕하세요. 부당언니 강희예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삼재 영양 충분히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닭띠 하반기 운세 말씀드릴게요. 닭띠들이요. 굉장히 의외로 강인하세요. 조그마하다고 약하지 않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운세 한마디로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금전운 안 좋습니다. 투자하시지 마세요. 그리고 네, 투자하시지 마시고요. 이동수 참으세요. 하시면 금전 셉니다.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구설이나 12수, 관제수까지 따라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보내드리고 싶고요. 동업은 당연히 안 되시고요. 금물이십니다. 그리고 이 방송 보시기 전에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이거든요. 그분들은 확정을 지신 분들은 방법은 있으니 상담을 받으셔서 피해를 조금 막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. 닭띠들 건강운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 못 들어가겠어요. 여성분들 따로 짚어드린 적 없는데 여성 질환 조심하시고요. 남성분들 웃지 마시고요. 남성 질환 조심하세요. 비뇨기 쪽, 그쪽 신장, 방광, 그쪽으로 조금 주의하시기. 주의하시기보다는 이상 징후가 있으시면 병원을 가보세요.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으니 요즘 의학이 좋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본인한테 좋으세요. 일단은 닭띠들요. 경자년 하반기 운세, 건강도 좋지가 못하고 금전도 솔직히 금전운도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솔직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. 안 좋은 건 경험이고 좋은 건 추억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좋은 인생 경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올해는 조금 더 힘을 내시길.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조금 더 힘을 내시길. 강희 언니가 적극적으로 닭띠들 응원해 드립니다. 화이팅! 연애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? 연애도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연애를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. 왜 닭띠들이 내가 아까 왜 마지막에 화이팅을 말씀을 드렸냐면은요, 이런 이유를 알고 계시는 닭띠들은 이겨내세요. 그러면 금전도 건강도 연애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.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다고 다 안 좋지는 않아요. 안 좋은 거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안 좋은 거 피하시면은 괜찮습니다.